사랑하는 사람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잡수합니다. 자, 여러분들 올해도 과메기 시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과메기는요, 포항 정직한 수산, 제 방송을 좀 자주 보시는 어멍길 그 사장님께서 올해 건조된 핵과메기인데 한번 맛을 한번 봐라라고 이제 보내주신 거예요. 저는 여기 뭐 게부터 해가지고 나오는 해산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품질 좋고 좋은 것만 해가지고 판매를 하시거든요. 양심적이게 장사를 하시고 평상시에도 먹고 싶을 때 제가 직접 구매를 해가지고 좀 자주 먹는 집이에요. 유료 광고, 뭐 돈을 받고 제가 광고를 하는 그런 게 절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수아 수아 수아. 과메기 3죠. 야. 소름이 있어요. 지금 자는 대선짜리네. 저희 먹는 거는 김. 요 곱창김. 싹 두 개 정도 감아서. 이렇게 해서. 아, 김이랑 정말 잘 어울립니다. 고소한 기름짐이 입에 쫙 퍼지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이제 뭐 비려서 못 드신다 하시는 분들 뭐 꽤 많은데, 아, 진짜로 제가 비린 맛을 못 느끼나? 특히나 이제 작년 게 아닌 올해 잡은 거로 해가지고 건조를 시켜서 그런지 저는 비릿함 이런 거 전혀 지금 느끼지를 못해요. 저는 그냥 이 비릿함도 살짝 고소함으로 해가지고 소화를 하는 것 같아요. 살짝 초고추장만, 수제 초고추장만 살짝 찍어서. 건달하지 않고 부드럽게 잘 씹히는 게, 아, 좋아, 좋아. 한 쌈 싸서 술이랑 한잔 먹어봅시다. 자, 마늘종. 쏴쏴쏴. 아, 자, 이거는 지금 이 시즌부터 시작되는 최고의 술안주라고 진짜 자부합니다. 아, 마늘종이랑 뭐 이거 진짜 맛있다. 이번엔 쪽파랑 같이 먹을 건데, 마늘종도 굉장히 맛있네요. 아, 쏴쏴쏴. 여기 나오는 그 김이나 채소 이런 것들 해가지고 제가 따로 준비를 하는 게 없어요. 다 온 거로만 지금, 예, 저한테 보내주신 거로만 해가지고 준비를 했거든요. 김이랑 궁합이 굉장히 좋습니다. 김 향이랑 이 과메기 기름진 게 입에서 굉장히 잘 어우러져요. 조미 된 김보다 이렇게 그냥 마른 김 좀 오래 씹고 딱 삼킬 때쯤 되면 굉장히 좋은 궁합이 딱 일어나요. 아삭한 또 배추에 하나 싸서 아삭함이 살아있게 채소랑 해서 쏴쏴쏴.
이게 제가 암만 생각해봐도 과메기는 비리다? 이걸 못 먹겠다 한 게 사람마다 기준점이 다른가 봐요. 저는 전혀 비리지 않고 이건 진짜 아이들이 먹어도 뭐 비리다는 느낌을 안 받을 정도의 느낌인 것 같은데 어디까지 물론 제 기준입니다만은 진짜 맛있는데 포항분들 진짜 천재인 것 같아요. 야, 이 위대한 음식을 어떻게 또 만드셨는지 제가 이 과메기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제 옛날 과메기 영상들을 한번 봤었어요. 누가 몇 년 전인 영상부터 해가지고 보면은 수염이 최근에 이렇게 좀 하얗게 좀 많아졌더라고요. 나이를 먹어간다는 게 또 뭔가 모르게 씁쓸해지네요. 참기름주 한 잔. 아우. 아. 아, 제가 냉장고에서 이걸 안 뺐어요. 여기 톳이랑 이 다시마를 줬는데 이걸 빼먹었네. 아. 이 톳은 뭐 나물로도 해가지고 바닷가에서 많이 먹고 하는데, 톳은 또 초장이랑 먹으면 맛있는데. 다시마. 다시마는 이 쪽파, 마늘 딱 초고추장 이렇게 넣어서 아 사라지는 맛을 말고 음미하면서 아. 나는 이 과메기를 먹을 때 기름지다 하시는 분들한테 다시 뭐 이 쪽파 그리고 마늘 이 콜라보가 또 굉장히 또 도움을 많이 될 것 같아요. 과메기 맛을 좀 안다 그리고 좀 더 고소하고 깊은 콜라보를 좀 원한다 그냥 무조건 이거예요. 김 김 자체도 비린 맛을 상당히 많이 없애주는 것 같아요. 쏴쏴쏴. 자, 2021년에도 이 햇꽁치 과메기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는 과메기 협찬해주신 엄원길 사장님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 굳이 그리고 굳이 이 업체가 아니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올해부터 건조한 과메기를 판매하기 시작했으니까 여러분들 혹시 드셔보고 싶으신 분들 검색하셔가지고 맛있는 포항 과메기 많이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이바이.